아, 제가 잠이 일찍 깨서 항상 조금 일찍 출근했어가지고, 네, 이렇게 일찍 나온 것 같습니다. 좀 와서 잠좀 깨고, 네, 몸좀 풀고 있으려고 일찍 왔습니다. 아, 형들은 편하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시간 맞춰서. 열심히 그냥 시키는 대로 죽어라고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. 가스봉사 화이팅! 그냥 어제 푹잘 잤고요. 어쨌든 뭐 이제 처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봉진이랑 같은 아파트 사는데 그냥 좀 일찍 가자고 해서 일찍 그냥 출근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운전해가지고 제 기사였는데 뭐 작년에 아쉬운 부분도 많고 그래서 설레기도 하고 또 긴장되기도 하고 뭐좀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. 아, 네, 동현이랑 비쉬는 때 이제 거기서 같이 센터에서 운동을 좀 같이 했습니다. 뭐 근데 동현이가 워낙 성격이 좋아가지고 동현이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서 금방 적응할 것 같아요. 또 저희 팀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뭐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. 동현이 왔네. 그러면 우동현 선수에게 토스를 하겠습니다. 새로운 우동현 선수. 무서워요. 뭐 비씨는 훈련이 이제 들어갔는데 뭐 형들이랑 다 같이 좀 재밌게 좀 하고 싶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시즌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. 저희 팀이 비시즌 훈련이 되게 힘들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대학생 때 들었던 얘기로는 되게 비시즌에 이제 선수들 체력을 되게 많이 끌어올리신다고 그리고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시키시겠거니 생각을 합니다. 사람이 이 정도로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만큼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텨봐야죠. 그럼 안녕하세요. 저는 초등놀이라서 일찍 왔어요. 저는 뭐 신입이라 일찍 다녀야 될것 같아서 일찍 나왔습니다. 이렇게 이제 365일 해야 되니까 올해 우승해야죠. 대구팬들 기대해 주세요. 기대 많이 해 주십시오. 효근이 형이 건강하게 돌아오셨습니다. 이제 이해해야죠. 행사 때 말고 대구 내려온 게좀 오랜만인데 이제 시작이라서 좀 힘든 거잘 겪어내가지고 작년 시즌보다 좀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시즌 됐으면 좋겠고 저희는 뒤에서 열심히 바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 아니, 준우는 앞장서서 해야 신경이면 없고 그냥 원래 한 일주일만 면도 안 해도 아니 많이 자라서 근데 하루는 그냥 바버샵 한번 가서 머리 한번 자르고 싶어가지고 싹 한번 밀어봤는데 생각보다 주변의 반응이 좋아서 또 이제 새롭게 멤버가 또 많이들 들어 합류했고 이제 새롭게 이제 시즌 시작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도 잘들 몸 만들어서 이제 전술적인 부분 7월달에 들어갈 때 그때 좀잘 선발 맞춰서 또 이번 시즌은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열심히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네. 아니에요. 힘든 거. 그냥 애들이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지 힘든 거 없어요. 그건 오해입니다. 일단 선수들 몸 체크부터 하고 보고 싶었다 얘들아.
일어나지 마라. 아 너무 잘한대요 지금. 어. 어차피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상이 안 들어왔는데 그 선수도 다시 돌아와서 상대가 좀 많이 맞춰서 원대형, 동현이, 김희영 다 포함하면은 한 4가지 정도는 새로운 선수들과 경기를 뛰어야 될 선수들 한 4명 정도 지금 김밥 먹었습니다. 김밥에다가 우동 먹었어요. 김밥이랑 소불고기 아우에 심폐지구력 테스트 해가지고요. 제가 제일 못하는 건데 열심히 일단 해보겠습니다. 점심이요? 여기 제가 볶음밥 먹었어요. 네, 형들 다 샐러드 간다 해가지고 전 샐러드 안 먹거든요. 갈비탕이랑 갈비찜 먹었어요. 원대형이랑 지민형이랑 새로운 사람들끼리 모여 바비 형이 추천해줘가지고 바비 형은 샐러드 먹어야 된다고 뭐 체력 테스트 했는데 몸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열심히 해서 몸 빨리 끌어올려야지. 군대 가야 돼. 거기까지 들으려고 만든. 우승하고 군대 가는 걸로 예상했죠.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새로 온 선수도 있고 기존 선수도 있고 이제 하지만 뭐 KBL을 다 알잖아 어차피. 네? 그냥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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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큰 목표를 두기 위해서 원칙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행동을 많이 할 거라고. 단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, 또 여러분들이 어떤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 소통이 되고. 네. 좋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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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운동하다가 같이 사니까 훨씬 재미있고 힘든데 훨씬 재미있고 즐거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. 아, 전력질주 처음 해봤는데 그 다치고 나서 진짜 100%로 처음 뛰어봤거든요. 생각보다 잘 뛰어져서 몸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팬들이 성원해주시는 만큼 성적 내야죠. 그러니까 팬들이 많이 성원해주셔야
좋은 성적 내고 그 대구 몇 번 시합 보러 왔었는데 열기가 대단히 뜨겁더라고요. 다들 몸 관리 오늘 보시다시피 좀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팬분들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힘들다고 얘기 들었는데 많이 힘드네요. 분위기는 좋은 것 같고요. 뭐 오늘 체력 테스트 하는 날인데 그래서 다 즐겁게 한 것 같아요. 일단 이번에 새롭게 합류하게 됐는데 최대한 빨리 적응해서 이번 시즌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형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. 그냥 이건 테스트인가? 제가 만들어야 해서 감독님이 너무 많이 얘기했다고 생각했어요. 이런 거 나간다. 저 항상 하죠. 항상 하죠. 아, 오늘은 그냥 테스트적인 부분이라서 아직 부상의 여파가 나와서 저는 100으로 못 뛰어가지고 나 때는 이 아닌데 진짜로 저 진짜 신일 때는 진짜 하루하루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요. 운동 그 정도였어요. 진짜 나 때는 하기 싫었는데 진짜 나 때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크게 다 같이 보너스 받아야 돼. 팀 원, 투, 쓰리, 텐! 인터뷰